in my show screaming, take me to church. No suit and tie, but baby, I go to work. Don't do it for the money, but that's one of the perks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은 제가 축구화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바로 푸마에서 작정하고 만든 것 같은 푸마 퓨처 넷빛 축구화입니다. 디테일을 떠나서 디자인만 봐도 하나 갖고 싶을 정도로 멋있게 생겼네요. 저희 크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축구화 이쁜데요, 이거? 색깔도 되게 이쁘다. 그치? 엄청 화려한 것 같아. 발밖에 안 보였어. 느려서 보인다네. 이 자식아. 나이키 나이다스에서도 이렇게 발목 올라오는 거 좀 많이 나왔는데. 요즘 유행 아니에요? 트렌드? 약간 트렌드인 것 같아. 끈 없는 게 난 더 예쁜 것 같아.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없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. 로이스가 그렇게 신다. 맞아, 근데 이쁜 것 같아요. 아는 거구나. 그렇지. 근데 형이 신기에는 축구화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실력에 비해서 약간 축구화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. 응, 네 생각. 이거 빠른 사람들이 신는 축구화 아닌가요? 응, 아니지. 이 축구화의 소재는 가볍고 또 유연해서 민첩하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. 끈이 들어가지 않는 이 부분은 코팅이 되어 있어서 내구성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퓨처 넷빛의 가장 큰 특징은 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묶을 수 있다는 점이죠. 발볼이 넓은 사람은 이렇게 넉넉하게 스피드를 살려야 한다면 이렇게, 골게터라면 이렇게도 묶을 수 있고, 저는 슈팅이 약해서 한번 이렇게 묶어봤습니다. 프리킥을 찰 때 맞는 임팩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 과학적으로 묶어봤는데요. 아, 정말 마음대로 묶을 수가 있네요. 일단 한번 차볼게요. 정확히 제가 원하는 데 맞았고요. 일단 한번 차볼게요. 오! 세게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이 디테일입니다. 보통 이런 니트형 축구화는 신발을 신기가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요. 이 손잡이는 축구화를 신는데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줍니다. 뿅! 자! 그리고 이번에 이 푸마 퓨처 넷빛의 모델은 그리즈만 선수인데요. 아, 멋있어요. 축구화까지 잘생겼네요. 또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는 마르코 로이스 선수는 끈을 묶지 않고 신었는데요. 저것도 괜찮네요. 형 예전에 선수 시절 때 스폰이 푸마라고 하지 않았나요? 푸마 했었지. 푸마 한 2년 정도 신었고, 그때 이후로 푸마 축구화 잘 안 신었었는데 이번에 이 축구화를 신어보고 깜짝 놀랐어. 어, 진짜로? 좋아서? 나는 발이 특이한지 모르겠는데 축구화를 한 번 신어서 편한 걸 못 느껴. 길 들여서 내 발에 맞춰야 되는 스타일인데 신었을 때 자태부터 그냥 편해. 일단 신었을 때 편하다? 이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. 왜냐면 제가 신었을 때도 너무 편했어요. 그리고 보통 그렇게 발에 딱 붙을 경우는 발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. 아, 그건 있다. 사이즈가 좀 크게 나온다 보면 돼. 아, 진짜? 한 3mm 정도 크게 나온다 보면 될 것 같아. 3mm 정도? 3mm 83 사이즈인데 정확한데? 그렇지. 이게 조금 크게 나온다고 감안하시고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오케이 오케이. 축구가 편하니까 슈팅도 잘 되는데? 아, 형 쫙쫙 꽂더라고요. 이건 영상으로 보시면 그렇지. 아는데 그냥 쫙쫙 날아가더라고요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잠깐이지만 푸마 퓨처 넷빛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. 어땠나요, 여러분들?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거 충분히 사볼 만한 축구화다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도 이 푸마 퓨처 넷빛 한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. 안녕!